최근에 썩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. 네,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자 올라갑니다. 자, 퍼팅해냅니다. 네, 노련한 계획된 그런 플레이였는데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헤딩 가운데에서 자, 위험합니다. 오른발 주고 안쪽 왼발 슛 약합니다. 있는 상태에서의 그 전체적인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죠. 자 오른쪽에서 자, 왔습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손 맞고 아,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. 단지 여기서 밖으로 나오는 이제 그 카운터 어택을 조심해야 됩니다. 올라갑니다. 헤딩 골파자 말입니다. 가운데 넣어주고 돌아서면서 자 안쪽 다시 넣어줍니다. 좋은 기회입니다. 골파 1대1 슛 선집 대한 16번째 골입니다. 역시 몰리나의 그 환상제 패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왼발로 툭 넣어주고 대한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발로 강력한 대파의 슛. 골넷에 안 찢어졌나요? 아 시원합니다. 볼을 맞고 그 볼이 나갔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올라갑니다. 헤딩 흘러나오고 네 잡고 슛 원바운드 손으로 먼저 막아내고 다시 잡아냅니다. 이때 오늘 지금 경기 전반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 전반전 종료됩니다. 1대0 직결이 된 경기입니다. 두 번째 시작이 됐습니다. 코드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. 그렇죠. 자 가운데 넘니다. 오른발 슛 우와 골도 맞았습니다. 울산에게 이겼어요. 네. 자, 왼발 슛. 자, 다시 한 번, 오! 골문 쪽으로 공을 향했지만,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울산이,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. 자, 강수일이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. 자, 수비 외곽 처리 강수일 발 맞았나요? 네, 마지막. 쪽에서 자, 공간이 많습니다. 자, 왼쪽도 공간이 있을 텐데요. 쉬고, 다시 뒤쪽. 자, 오른발 슛! 잡아냅니다. 우리 경기 진행 한 대절로 보는군요. 자, 가운데 주고 왼쪽 열렸습니다. 잡고 왼발 잡고 아 골키퍼 헤딩 아 이게 안 들어가요. 네. 헤딩으로 밀어내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. 코너킥 맞고 나온 것 다시 공 쓸어담고 있는 문기현. 자 몰리나 다시 올립니다. 자 올라갑니다. 잡아 골 두 번째 골입니다. 하대성입니다. 하대성이 지금 뭐 김은중 선수가 두 개 어시스트를 하면서 50-50 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, 네. 지금 뭐 서울에서 네. 했어요. 볼 주는 코스가 기가 막혔거든요. 네. 저 코스에서는 지금 그 오는 코스가 골키퍼 수비 중간에 떨어지는 코스였거든요. 뭐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고요. 그 중앙에서 주고 다시 빠져나갑니다. 자 오른쪽으로 가운데 잘 넣어졌습니다. 좋은 기회 안쪽 주고 뒤쪽 잡고 슛 아 수비 받고 나옵니다. 아 오늘 참 여러 가지 것이 좋아요. 자 가운데 잘 왔습니다. 자 왼쪽으로 줄까요? 왼발 슛! 그래요. 또 들어갑니다. 대한 17번째 골입니다. 3대0 마무리를 짓습니다. 오늘 그런 기회였는데 고광민의 패스 고광민의 어시스트 하나 여기서 대한이 잘 돌아섰어요. 그리고 욕심을 부렸어요. 네. 그냥 안전히 끝쪽으로 떼굴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는군요. 이 볼콘트를 하나가 골로 결정짓는 볼콘트였거든요. 앞쪽으로 잡아뜨려면은 수비하고 맞받아치기 때문에 한다면은 정말 패장은 아무 할 말도 없고 자 슛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. 앱스월로서 이제는 그 남은 시간 잘 내내서 치는 겁니다. 그렇죠. 자 후반전 종료됩니다. 3대0 앱스월.